아니, 배역에 감정이입을 하시느라고 돌발 행동을 하신 적이 있다던데요. 아, 누나인데 때. 역사 고증을 해야 되는 작품이고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갔었어요, 그 현장을. 아, 그 일본 거기에? 네네네. 아, 진짜? 거기도 하고 이제 대단하다.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악역을 맡았었는데 너무 1차적으로 악역을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모든 게 많이 소실되고 잃어버리고 내 주도권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살을 한 달 만에 한 20kg를 빼서 감독님하고 스태프들하고 배우들 처음 만나는 자리에 갔었어요. 원래 제가 살을 빼는 역할이 아니었는데 감독님은 그래도 그냥 무조건 악역이었으면 좋겠다. 그런 거에 좀 약간 가치관이 잘 안 맞아서. 나는 이제 약간 가치가 맞긴 해요. 하려고 하는 건 너무 좋긴 한데. 감독님도 생각하신 바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영화에서 이렇게 하고. 이번 영화가 잘하고.